우리 사회이사가 5명이 다 이제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CES가 처음입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근데 와서 보니까 오는 사람마다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많은 기업들이 소위 새로운 그 산업의 방향을 커넥티비티, 어떤 연결성, 그 인터넷을 플랫폼으로 한 그런 연결성에 대한 여러 가지 테크를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제가 좀 발견을 했고요. 그 외에 저 스타트업들에 가보니까 실용 가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SK이노베이션은 B2C 컴퍼니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SK이노베이션의 고객들에게 어떻게 리드에 반영이 되고, 거기에 따라가 우리가 사업 설계를 어떻게 해가야 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다 중요하고 다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는 특히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카본 투 그린으로 가자고 하면서 새롭게 사업 설정을 한 게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죠. 그 배터리에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이 많은 노력의 결과로서 전시가 된 것, 우리가 성과로서 좀 뿌듯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에너지 소스로서 좀 찾아봐야 될 것들, 특히 그 SMR 내지는 아니면 암모니아를 바탕으로 한 수소 전지, 또 그런 전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우리가 카본에서 그린으로 가자 그 하는 우리 방향성에 실용 가능한 기술로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아주 인상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